이렇게 사전 투표가 시작됐지만 누구에게 표를 줄지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 오늘은 자본시장 분야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공통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방법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방향이 완전 다른데 특히 세제 부분에서 갈려집니다. 우선 이 후보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모두가 내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수익을 낸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유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대로 윤 후보는 모두가 내는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되 일부만 내는 양도세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소위 큰손들이 증시를 떠나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도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양측은 서로를 부자감세다, 큰손이든 작은손이든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주식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을 보면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뭐 이런 네. 트렌드만 보면 이 후보의 안이 조금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과세 체계가 다른 데다가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시의성도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안 좋다는 점에서 시장 회복까지는 양도세 전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쪽 다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폐지하겠다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5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나라 국간에 상당히 적지가 않은 세입입니다. 네. 부족분은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메우겠다라는 구상인데 실제로 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또 이걸로 얼마나 충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윤 후보가 말한 양도세 폐지는 연평균 3조 5천억 원씩 거친 세수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서 거두기로 추계한 부분까지 없앤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걸 감수하고라도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로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2030 세대의 재테크 수단, 최근 트렌드로 꼽히죠. 가상자산, 공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모두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250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가상자산 규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지혜 기자였습니다.